안녕하세요. 미스 캐나다. 이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. 미스 캐나다 강주은. 아, 맞아. 더 어눌하셨구나. 사람들한테 대하는 그 목소리, 소리 계속 듣다가 그 목소리만 제가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소리를 먼저 만났어요. 외모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 소리. 그게 첫 만남이었고 그리고 저 사람이다. 오, 소름 끼쳐.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를 왜 꼭 굳이 인사를 해야 됐었는지. 아, 지나갈 수 있었던 거. 지나가면 되셨나요? 종종 후회하시죠? 지나가면 되셨나요? 후회하시는 거지 뭐. 굳이. 왜 또 뭐 인사 안 하겠어요? 하겠다고. 저 사람이다. 바로. 다른 거 확인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. 그냥 저 사람이다. 22인데 그때 22 그치 그 다음에 결혼했을 때 23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.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잖아요. 아무것도 몰라야지 이 남편을 결혼을 그럼요 이런 가지고 쉽지 않죠. 맞아요. 알죠? 아니 쉽지 않아요. 첫 인상은 좀 이렇게 좀 많이 잘난 척 하는 남자 누구지? 알 수 없어서 인사하고 이제 떠났죠. 근데 그 일주일 후에 미스 코리아 PD분이 MBC 관광을 시켜줬어요. 근데 안에 스튜디오 안에 구경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. 그래서 제가 사인 하나 부탁하려고 사인 부탁하니까 카페를 가재요. 사인은 안 주고 혹시 사인 하나 해주실 수 있어요? 라는 말을 딱 하는데 그 목소리가 그때 그 무대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그래서 그 손만 봤어요. 이렇게 자기 그 사인해달라고 명함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전화번호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싹 소주머니에다 넣고 이 사람이구나. 그래가지고 바로 손잡고 커피 한잔 하러 갑시다. 아, 이것도 운명이네요. 운명이네요. 저 때도 피할 수 있었는데. 피할 수 있었죠. 아, 예. 사인 얘기만 안 하셨어도. 아, 그놈의 사인 때문에.